넣을게요. 와. 귀엽지? 어, 예쁘다. 진짜 귀엽지? 캠프로 TV. 안녕하세요. 제가 라운딩 갔다 와서 아, 얼굴이 그래도 잘생기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유영호 피터님까지 또 네. 핫한 사람들 여기 다 모여 있는 선생님 제 헤드 커버 어때요? 너무 예쁘죠? 어, 네, 완전 예뻐요. 쿠티 요거는 쿠티 네. 코리안 타이거 약자로 한국 호랑이 얼굴 형상입니다. 전 이 파란색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볼마크 이제 가공할 수 있게끔. 아, 볼마크도. 네. 우와. 아, 이거 서클티구나. 근데 그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알아야 돼. 처음에 저도 이게 되게 편하다고 딱 했는데. 네. 뺄 때 약간 좀 어색해요. 이거 안쪽 무게 중심 설계죠? 네. 뭐 서클티가 스카치 카메론의 고급 버전이니까. 네. 이게 다 약간 무게 중심이 안쪽 설계되어 있어서. 네. 카메론 할아버지께서 눈 안쪽에다가 두고 약간 퍼터도 무게 중심이 안쪽에 있어. 편안하게 내가 라운드식으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시던데. 그 정렬 라인하고 네. 그 퍼터의 그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무게 중심이 그런 식으로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쇼를 많이 보여주는데 올려놓으면 이 라인하고 딱 정확하게. 오, 이것도 좋은데 얘가 되게 전반적으로 그 대표님 헤드가 이 센터가 좀 잘 보여요. 네. 네. 잘 느껴져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쿼터 만드는 소재 얘기예요. 스테인리스 스틸. 우와! 금 같아! 금괴! 금괴! 오! 잠깐만! 무거워! 이 소재를 가지고 네. 여기 올려서 가공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오! 아예 이렇게 딱 나오는 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를 또 불도 뒤로 가공하고 또 불을 가공하면 또 이렇게 나오고. 아! 네 개 붙어 있죠. 그렇죠? 되고 페이스는 아직까지 가공 안 된 상태고요. 이제 페이스 앞에 네. 앞에는 이제 먼저 아까 딥 그러니까 밀리너에서 네. 이제 그룹으로 이제 줄 거예요. 먼저 일단 저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이 다 되는 거죠. 와, 쿼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저렇게 한 번에 그러니까 몇 번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 굉장히 마감이 부드러워요. 샌딩 처리해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손마감을 좀 해요. 직접 손으로 이걸 마감 처리를 네. 하고? 네, 네. 그래야 지금 좀 더 부드러워 보여요.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견학생 느낌인 것 같아요. 오, 지금 변화 갔어요. 이게 명찰 하나. 이 공간 느낌 있어. 수작업의 냄새가 난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꽂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여기 스탬핑. 앞으로 제가 좀 이제 유명해지면 값어치를 해야 될 게 요거. 윤자 낙 펀칭입니다. 한자 윤. 네. 이런 펀칭도 이제 직접 약간 그 쿼터에 때릴 수 있게끔 수작업으로 하세요? 네, 이건 다 아, 진짜요? 블루수, 아까 저 블루 이제 아까 색깔도 내고 쿼터 색깔도 내고 그럼 아까 그 코팅한 색깔 내는 게 블루? 네, 블루 내고 블랙은 이제 코팅 위치에 다녀온 거고 그런 느낌은 다 블루 낸 색깔들이고 우와, 신기하다. 이게 오븐이야. 오븐이야? 아, 이게 오븐이야? 열어봐도 되나? 쇠를 돕는 오븐. 그래서 저희 샌딩기에 가서 네. 샌딩을 쳐가지고 이런 거고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까 순이죠. 오, 눈이 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세한 그 장기 쓰리들 같은 것들 네. 다 없어지고요. 이제 요거를 제가 불 색깔을 내볼게요. 오, 기대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불 색깔 내는 거고 네. 아까 이제 가마를 이용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색깔 내는 거고요. 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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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불, 불, 불! 이 렉을 한번 색깔 해볼게요. 보라색 났죠? 오! 안 보이나? 보여요, 보여요. 진짜 색깔 나죠? 네, 네, 네. 우와, 우와. 원래 한번 불 쏘면은 이게 막
불에 의한 이제 색깔 변화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만들어 가면 안 뜨거우세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뜨거워요. 근데 지금 약간 이쪽은 그래요? 네. 브론즈 컬러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파랗게 색깔 온도의 색깔에 따라서 브론즈 그다음에 보라색, 푸른색, 그다음에 흰색으로 바뀌어요. 오븐에 넣으면 네. 한번 오븐에 들어가는 게 이게 사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온도 올라가야 돼요. 네. 일반 아이언을 여기서 넣으면은 네바 아이언은 그냥 20C라 네. 색깔이 크롬 성분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변해요. 커터가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무게도 괜찮고 특징도 그 어떤 탄성도 괜찮고 그다음에 녹도 안 쓰이고 수세미 같은 거 만져봐도 돼요? 네, 수세미 같은 거 단단하게 돼 있는 거. 아~ 돌려면 얘네는 완전히 네네네네네 맞아요. 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네, 뭐라 그러지? 폴리싱 거? 그래서 네, 결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결이 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약간 균일하진 네. 않아요. 네. 근데 요거를 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요, 이게 이제. 오, 그런 게 진짜 반질반질하다! 이게, 요런 거를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쓰다 보면은 너무 기스가 많이 나가지고, 요런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런 거로 어떻게 마무리를 하세요? 그거 같은 저는 이렇게 안 들고, 저는 이렇게 들고, 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면, 네. 반사가 돼요. 맞아요, 빛반사가 돼요. 네, 빛반사에서.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샌딩을 치는 거예요. 샌딩 치면서 약간 지금 이렇게, 약간 무광 나게끔. 반짝반짝한 게 좋던데 네. 기호야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관리하기가 그렇죠. 근데 처음에 딱 좋아요. 그 느낌이잖아 쩐다 심혈을 가해 반지가 대박이야 갈아진 애기 이런 거 같아 아니 그리고 이게 이 카본이야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이렇게 카본이야 이게 약간 스티파이프 대박 스텝이처럼 오! 저 헤어 스타일인데 이거 보니까 이거 꼬여있는 넥이랑 여기에 용접되어 있는 거 이런 멋있다. 거랑 전부 다 한정판의 그런 느낌들이에요 아니 이건 그 엄청 비싸 보여 엄청 비싸 보여 대표님 본인 거를 너무 심혈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피아이가 어저께 퇴진을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포터가 없는 거야 그냥 그저 그냥 전입해가지고 아 진짜요? 저 용접 있어 보이지 않아? 오 완전 있어 보여 아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네. 한 번도? 네. 아 그렇구나! 와 완전 브론즈! 아 예쁘다! 아까 불 했던 데는 네. 다른 색깔로 나왔다 네. 포터 만드는 데 영상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크게 인정합니다 한국 고기를 나와야 되겠다 메이드 인 코리아 아 메이드 인 코리아 특히 포터 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일단 세로폼하고 잘 빠지니까 그냥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집중할 수 있잖아요. 기존 퍼터들은 다 전면 라인이 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애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오더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쓰는데 요즘에 이제 저한테 이제 오더가 들어온 것을 보면 라인 없는 것들을 이제 많이 찾는데요. 요청 많이 하죠. 네. 네. 그냥 기본적으로 점 하나 놓고. 제가 그랬으니까. 네. 그게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쓸 때 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 정렬 라인은 이 정렬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벌써 몸에서 경직이 되다 보니까 이게 패스할 때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저도 아주 예전에 에델이 와가지고 이제 뭐 막 교육해주고 했을 때 그때 되게 재미있게 들었던 게 라인을 그렸다가 지었다 하면서 여기다 하나 그어서 세럼은 원라인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안쪽에다가 그어서 보고 아예 없애보고 그 점 찍어보고 굵게 해보고 여러 개 그려보고 하면서 사람이 헤드페이스가 직각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도 이게 어떻게 선으로 보여주냐에 따라서 또 되게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전 재밌었거든요. 네, 페이스 근데, 정렬이 다 틀려져요. 그거를 다 내가 선택해서 또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정말 무기죠. 그렇죠. 맞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 원래 초반에 들어오는 퍼터들은 대부분이 아예 없어요. 처음에. 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오디세이 있는 맛이 더 심한 게 인서트도 안 붙어있어요. 선도 없고. 원하는 스킨이 그래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인서트 타입 3개 중에서 골라가지고 원하는 터치감의 인서트를 붙여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선이나 이런 것도 근데 그 일반인들이 접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가 원하는 스타일 네. 네. 최고의 퍼터 만드는 것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 또 우와 이거 약간 이 검은색 너무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웬일이야 그 다음에 바나나는 하트 우와
진짜 이쁘다. 오. 네, 바닥에. 아,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원하시는 네. 이제 그 컬러 색깔을 이제 넣을 수 있게끔 작업을. 아. 우리 원하는 색깔로. 넣을 아, 여기다가 또 이렇게 칠하는 것도 이런 색깔로 다 해주실 수 있구나. 네. 이야, 이건 뭐예요? 너무 귀여운데요? 아, 이건 미니 커터. 우와, 진짜 귀여워. 네. 이건 액세서리예요. 아. 그럼 무슨 색으로 할까? 핑크가. 그치, 여성분이. 네. 핑크가. 아, 보라로 할까? 아니면 깃발색.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예쁜데 네. 여기에 또 제가 원하는 색깔을 넣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서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저는 전에 프로님이 먼저 주신 그 데이터로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붙여갖고 이렇게 조금 시간을 두면 이제 굳어요. 혜림 씨가 보기에는 아. 어때요? 전반적으로 이런 커터의 세계 처음 와보죠? 네, 신기해요.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네요. 누구나 쓰는 거 싫어하니까. 아, 싫지. 나도 싫어. 나만의 것. 아, 나도 싫어. 나도 특이한 거 좋아해. 어, 네. 뭔가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보이는 네. 굉장히 이제, 이제,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이제 트랜스포터라 그래서 네. 이제 변형 포터. 이거 이 다음 단계가 얘고. 아. 내가 날개가 어머. 이렇게 피면 반달 포터가 되고 네. 이렇게 피면 이제 T자 포터가 되는 거죠. 아, 그걸 무게 중심으로 네. 네. 어, 아, 여기 걸린다. 네. 45도에서 딱 네. 걸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같은 무게인데도 네. 그 헤드 무게감이 틀려져요. 이게 무겁게 느껴져.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이거 정말 에임이 잘 나와요. 이 약간 바닥이 울퉁불퉁한데도 오. 그러니까 뭐 제가 뒤로 해서 반달 포터를 만들어볼게요. 네. 아, 셋업 했을 때부터 무게중심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네, 뒤로 이제 느껴져서. 아, 저는 블레이드. 네. 그다음에? 호불호 확실. 또 틀리죠. 오! T도 괜찮아요. 네. 옛날에 그 T자 포터 많이 나왔었죠? 이게 무게중심이 좀 뒤쪽에 있으면 좀 올라가면서 맞는 듯한 그 느낌이 또 굉장히 편하게 그렇죠, 공을 편하시죠. 치는 느낌이 나서 전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제가 이거 특허 이제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아, 저 이거 특허를 내셨어요? 네. 오, 너무 좋은데? 어, 괜찮지? 너무 어, 괜찮아 이거. 이제 안 했고 예전에는 네. 이거 많이 했어요. 이게 테스트 할 수 있는 것도 테스트 키트도 되고. 네. 어, 그러니까요. 뭐, 사람마다 어떤 키트 하는지 말레이시파 하는지 확실히 아시겠지, 사람마다. 갖고 싶다. 나 이걸 갖고 싶다. 어, 가자, 가자. 되는 대로? 잘하는데? 그거랑 헤드 바꿔봐. 어. 너무 신기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 다음에 이거 텍스트 무게 좀 다르지 않아요? 어. 느껴지나요? 다르죠? 느낌 다르지? 다르죠? 이런 핵 초보에도 느낌이 어.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이랬을 때 치가 똑바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헤드가 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똑바로 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좀 어려워 또, 그렇죠? 어, 어려워? 그래 어렵다 느끼잖아 근데 아까 어, 이게 편했죠? 네 무게중심이 살짝 됐을 때 완전 반달이네 아, 약간 말레 스타일이 편하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키트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 네, 테스트를 해야 돼 어때? 골린이도 느껴지지? 네 달라요 골린이도 느껴진다 직접 해보세요. 이게 완전 나는 초보기 때문에 피팅 이런 거 필요 없고 아직까지는 그냥 초보채 가지고 아무거나 갖고 치다가 나중에 잘 치게 되면은 나만의 것을 맞추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취향이라는 게 있고 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아, 왜인? 이게 좋고 저건 조금 나에게 어려운 것 같다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스윙이 좋아지면 클럽을 바꾸겠다 뭐 이런 말씀하는 분 많은데 언제 스윙 좋아져요? 언제? 나도 아직도 교정 중인데 만족이 없어 없지 끝이 없어 만족이 없어 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만의 퍼터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자신감이 딱 뿜뿜 생기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워요 워낙 이 퍼터 자체가 편하기도 하고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스타일들을 좀 더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정말 내 거에 최적화돼서 맞춤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에게 편한 퍼터의 스타일 다 지금 넣어서 만든 거라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아 좋아요 아
완전 블랙 너무 예쁘다. 오, 예쁘다. 귀엽지? 어 예쁘다. 진짜 귀엽지? 100% TV 이것이 바로 이 퍼터의 패션이랄까? 감사합니다. 다 집어넣을게요. 와. 감사합니다.